올해 나이 70세 김종덕 할아버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을 유지해온 것이 할아버지에겐 가장 큰 자부심인데요. 완전 젊어 보이시네요.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또 한 가지 큰 결심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금연. 하지만 40년간 몸에서 떨어진 적 없는 담배를 끊는 것이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김종덕 할아버지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탕을 씹으며 금연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아, 씹어서 드시네. 빨리 끼면 돼. 아니 무슨 사탕을 두 번 씹듯 해요. 이 다치면 어떡하려고. 조심해야 돼요. 아, 요까지 사탕? 아직 철근도 씹어 삼킬 수 있다고. 아무튼 정정하시네요. 오늘 맛있는 거 하나 해먹자고. 금연 후 부쩍 식욕이 되살아난 김종덕 할아버지. 오늘도 저녁 밥상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항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그때 할아버지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할머니. 어허. 조개 맛있는데 조개. 사람이. 아, 돼지고기는 이 부분이 제일 맛있는 겨. 저 아버지랑 똑같은 말씀하시네.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할아버지에겐 단단한 물렁뼈도 과자처럼 무르고 맛있기만 한 모양입니다. 이거 맛있어. 어우, 이거 생선도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지. 50년 넘게 같이 살아왔지만 할아버지의 식습관은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 할머니. 특히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는데. 아유. 식초 좀 줘봐. 식초? 바로 할아버지의 엽기적인 식초 사랑. 너무 많지 않나요? 아유, 왜 이래요? 오, 시큼해. 식초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노부부는 티격태격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김종덕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목과 가슴의 통증과 심한 고열로 병원을 찾았지만 곧바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온몸에 염증이 터지는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김종덕 할아버지는 식도에 구멍이 나서 폐혈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한 이영애 씨. 올 여름에는 기필코 비키니 수영복을 입겠노라 굳은 다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벽에 걸어놓는 게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이영애 씨에게 다이어트는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속구치는 식욕을 꾹꾹 참고 과일 식초 한 컵을 부역부역 들이키는 이영애 씨. 예, 그거 식초 아니야. 희석도 안 하고 그렇게 막 마셔? 식초는 이렇게 먹어야지 입안에 쎄한 게 식욕이 떨어진다고. 아이고 참 별짓도 다 한다. 억지로 식욕을 떨어뜨리고. 배고픈 이영애 씨를 달래주는 것은 바로 비타민 사탕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토록 좋아하던 사탕을 씹어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코끝을 자극하는 얼큰한 배고탕의 향기에 괴롭기만 합니다. 먹고 싶어. 한 숟갈만 먹고 싶죠 진짜.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노려 부엌으로 숨어 들어가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배고픈 이영애 씨. 안 돼. 그렇게 결국 이영애 씨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나게 반복이 되시네요. 오늘까지만, 아, 딱 오늘까지만 먹는 거야. 이영애 씨는 그동안에 한을 풀기라도 하겠다는데 뜨거운 줄도 모르고 해구탕 국물을 떠먹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아까 먹었지.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엄마의 등장에 이영애 씨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를 해? 아이고. 다음 날 이영애 씨는 갑작스럽게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였고 결국 급히 병원에 와야만 했는데. 자, 하시고요. 선생님, 뭐 때문에 그러나요? 이영애 씨는 지금
이의 식도 손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결국 이영애 씨는 즉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이영애 씨는 응급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까지 해야 했고, 김종덕 할아버지의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식도가 손상된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잘못 먹었던 이것 때문. 실제로 이곳으로 인해 식도에 구멍이나 목숨을 잃는 일은 아주 옛날부터 있어왔던 일인데. 고백대문! 고백대문 일어나오시오. 대동기문이란 역사서에는 실제로 세종대왕의 다섯 번째 아들인 광평대군도 이것 때문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한 사고는 특히 어린이나 노인에게 더 위험하며 노인의 경우 사망률도 높아 극히 주의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식도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생선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이영애 씨는 대구탕 속에 남아있던 가시 조각을 발견하지 못하고 먹어 가시가 식도에 박혔고, 김종덕 할아버지도 가시를 제대로 고르지 않고 먹다가 생선 척추에 붙은 두근 가시가 식도에 박혀 사망까지 이른 것입니다. 누구나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 불편했던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선 가시의 조각이 목 깊숙한 곳이나 식도에 박혀 시간이 지나도 빠지지 않고 불편함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의 크기가 작을 경우는 잠시 불편하긴 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시도 약해지고 식도벽의 상피세포가 교체되면서 자연적으로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더 크고 날카로운 가시가 식도 깊숙이 박히는 것. 이럴 경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가시를 빼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도막 먹잖아요, 그냥. 맨밥. 그렇다면 시민들은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어떤 민간요법을 가장 선호할까요?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무수히 많은 민간요법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방법 네 가지를 정했는데, 시민들에게 경험상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법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봤습니다. 저는 걸렸을 때 밥으로 이렇게 삼켰거든요. 밥을 한 숟갈 떠서 같이 넘어가게 합니다. 직접 먹으면 왠지 녹을 것 같아서. 녹을 것 같아요. 아니, 밥 한 숟갈 먹어요. 밥도 먹고. 就是喝了食醋之后嘛就是那个鱼刺可以在那个嗓子里面软化，软化之后它就会慢慢的随着食道就下去了。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놔둡니다. 날달걀은 참기름은 미끄러우니까 뼈가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대본 몇 가지를 추적해. 총 405명의 시민들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 역시 밥이요, 밥. 그중 무려 274명이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밥 한 숟가락을 씹지 않고 삼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생선 가시의 크기가 작고 약할 때는 이 방법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단단한 가시가 식도에 걸려 잘 빠지지 않을 때는 이런 민간요법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식도의 구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식도는 성인을 기준으로 지름 2cm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축성이 좋고 음식이 잘 내려가도록 연동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시가 식도에 박혀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연동운동 때문에 점점 더 깊숙이 박히고 여기에 음식물까지 삼키게 되면 가시가 식도벽을 긁어내려 상처를 내거나 심하면 찢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간요법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의 식도와 가장 흡사하다는 돼지의 식도를 이용해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도가 얼마나 약한지 직접 생선가시로 찔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생선가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우럭, 삼치, 고등어의 가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먼저 삼치의 척추에 붙어있는 통가시로 돼지 식도를 찔러보겠습니다. 날카로워요. 좋아요. 웬일이야. 구멍이 나는군요. 끌린다. 속도가. 쉽게 끌려요. 자, 쉽게 박혀 들어가는 가시. 그렇다면 이렇게 식도에 박힌 가시를 민간요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람의 식도와 지름이 비슷한 돼지의 식도에 가시를 박아 준비했습니다. 뭐야. 얼마나 아프다. 첫 번째로
참기름을 부어 가시가 미끄러져 빠지는지 알아보았는데 참기름만 식도벽을 타고 흐를 뿐 가시는 빠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식초. 과연 식초의 산성이 가시가 녹을까요? 하지만 오히려 식도 벽만 상할 뿐 이번에도 역시 가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날달걀을 넣으면 빠지지 않을까요? 이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밥을 한 덩이 뭉쳐 식도에 밀어넣고 인공적으로 힘을 가해 밥이 내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연 밥 덩어리가 가시를 건드리는 순간 가시가 빠지는 듯 보였는데 긁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식도 밖으로 보이는 생선가시 내시경으로 확인해보니 빠진 것처럼 보였던 가시가 여전히 박혀있습니다. 밥이 억지로 가시를 눌러 오히려 식도에 구멍을 내고 만 것입니다. 실험 결과 네 가지 민간요법은 식도 깊숙이 가시가 박힌 경우에는 모두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밥같이 음식물 덩어리를 무리하게 삼키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식도는 두께가 3, 4mm에 불과한 매우 얇은 막입니다. 뜨거운 음식이나 산에는 비교적 잘 견딜 수 있지만 생선 가시같이 날카로운 이물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쉽게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식도 천공이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생선가시 때문에 식도에 구멍이 난 환자의 수술 동영상입니다. 가시를 제거하자 식도에 난 구멍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식도 천공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음식물 섭취와 소화에 관계된 기간 이외에는 모두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만약 생선가시에 찔려 식도에 구멍이 나면 상처에 생긴 염증이 구멍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 퍼져나가는데요. 특히 식도는 폐, 심장과 인접해 있고 대동맥 등 중요한 혈관에 둘러싸여 있어 염증이 혈관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특히 한 번 염증이 생기면 치료를 한다 해도 사망률이 40에서 60%에 이르는 곳이 있으니 바로 종격동. 종격동이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주변의 식도는 물론 주요 기관들을 연결하는 혈관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과 폐 등 주요 기관에 엄청난 속도로 염증이 퍼져 하루 이틀 사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70대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종격동염이 생기면 사망률이 무려 80%가 넘을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듯 식도 천공은 무서운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하는데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닭이나 돼지고기의 뼈 조각도 식도 천공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감각이 무뎌져 가시나 뼈가 목에 걸려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요법으로 가시를 제거하려다가 더 악화시킨 뒤에야 병원을 찾아와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에 생선가시나 날카로운 이물질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절대 어떠한 민간요법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곧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생선가시나 이물질을 삼킨 뒤 열이 나고 가슴이나 배가 아프며 호흡곤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식도 천공으로 인한 염증이 시작된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생선구이나 해물탕 같은 것을 먹을 때는 생선가시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먹지 말고 개인 접시에 넣어 잘 살핀 다음에 먹도록 하며 대부분의 생선가시는 잘 씹기만 해도 부서지거나 약해지므로 누구나 생선 요리를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목에 걸린 생선가시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십니까?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당신도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